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19는 몇 개월 사이에 많은 변화들을 저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한 지 벌써 40년이 되어 가는데 여름 캠프 없이 지내기는 이번이 처음 같습니다. 여러 성도님도 마찬가지일 거라 봐요. 요즘 같으면 복음집회나 또 어떤 특별집회 하기도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 코로나는 모이기를 힘쓰라는 하나님 말씀에 정면으로 배치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교제하면서 영적 에너지를 받아야 하는데 이 코로나는 그런 것을 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 속성이 제 속성과 아주 너무나도 흡사한 것 같아요. 쟤는 분리하고 파괴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금 성경으로 돌아가서 기본에 충실하고 본질에 충실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긴옷 입은 두 사람이 그를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방금 전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지상에서 예수님이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4절 하반절에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하신 성령을 가리킵니다. 이 약속대로 사도들과 모인 무리들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오시리라고 한 그 성령님이 오심으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5절에서 나오는 성령 세례, 이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모든 삶을 주장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8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 8절에 보면 두 가지 가치관이 대립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서는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하심, 그리고 8절에서는 성령에 의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입니다. 즉 6절에서는 여전히 아직까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생전 살아계실 때도 마찬가지였죠. 뭔가 한자리 차지하려고 혈연이 되고 있었는데 누가 더 크냐, 한편은 뭐 오른쪽 나는 왼쪽 이렇게 자리 차지하려고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는데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은 이스라엘이 아직 로마의 압제로부터 로마 식민지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주님이 다스리는 정치적인 회복을 회복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신들도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회복하게 되면 자신도 권력의 한 자리를 얻게 되기를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8절에서 직접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정권을 바꾸는 것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것이 아닌 구속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이 양면성은 우리가 복음서에서 봐도 알 수가 있는데요. 복음서에서 나타난 제자들과 사도행전 2장 이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100% 완전히 다릅니다.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 용기와 담대함이 생겨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 제자들은 보이는 이 땅에서의 가치관과 소망을 접어두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과 소망으로 옮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가치관 대립 속에 늘 갈등하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는 이 땅에 우리가 잠시 머물며 살아가면서 좀 더 풍요롭고 안정되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부단히 공부도 하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우리 마음속에 억눌리는 것이 하나 있죠. 복음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을 쫓아가다 보면 세상이 추구하는 그 가치관에 따라서 나도 모르게 온 몸이, 온 마음이, 온 모든 것이 젖어들어서 목적을 잃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보이는 세상의 가치관이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냐, 이 두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늘 선택해야 하는,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영적 싸움 가운데 삽니다. 근데 하나님이 믿는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8절에 나와 있듯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아시는 바와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최대 지상 명령을 다시 한번 성령으로 확증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기서 나오는 이 증인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이야기하죠. 특히 그 중에서 부활이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나오는 이 권능은 헬라어로 디나민입니다. 이 뜻은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런 아주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합니다. 즉 성령에 의해 압도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1장 8절 뒤에 나오는 증인, 이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레스입니다. 이것은 순교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즉 예수님에 대해 보고 들은 것을 말할 뿐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순교할 자세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자신이 없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이후에 제자들이 걸어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그들이 겁쟁이인 그들이 특히 베드로가 그렇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갈 때까지만해도 굉장히 겁쟁이였고 두려워서 떨고 흩어지고 그랬더니 제자들이 성령님의 권능을 받고서 완전히 태도가 달라졌죠. 자기도 모르게 다른 어떤 영의 성령의 힘에 의해서 그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그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갔습니다. 성령이 바로 이러한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견인하십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8장 9관절의 끝에 보면요,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사도행전 기록한 이 저자가 이 의미를 모르고 저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명령어가 아니라 내 증인이 되라,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어가 아닙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성령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에 압도되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증인의 삶이, 성령이 증인의 삶으로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증인의 삶의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2장 28장 19절에 나오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이것은 예수님의 지상 최대 명령이죠.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협력하거나 어떤 타협해서 우리가 결정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순종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오는 내 증인이 되리라는 좀 달라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좋은 열매를 많이 맺듯이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에 따라서 살면 성령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다른 사람을 보이면 불쌍한 마음을 주시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시고 마땅히 준비해서는 안 됐지만 그런 마음을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대한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도록 우리 견인하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연약하죠. 무능합니다. 하면 잘 안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그런 우리를 자신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킬 의지도 없습니다. 어떤 데는 지킬 능력도 없어요. 그렇지만 성령이 친히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그리고 다른 사람들 만나면 마땅히 대답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또 마땅히 가르쳐 지켜 행하시는 그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이 성령은 증인의 주체가 되어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은 법정에 서게 되면 보고 아는 만큼 또 경험한 만큼 말하잖아요. 그래서 항상 증인이 법정 앞에서 설 때, 법의 재판할 때 증인이 참 중요합니다. 증인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재판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리스도인의 증인은 예수님과 대면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만큼 말할 수 있겠죠. 아는 것이 없으면 법정에서 증인으로 설 수 없을 것입니다. 사도행전 우리가 1장 21절에서 26절에 보면 예수님의 열두 제자 중에 가롯 유다 대신에 한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선택 기준을 보면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 하리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한 사람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띠아였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는 평상시 예수님과 대면해서 만나는 일을 즐겨야 해야겠죠. 이것이 뭐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좋아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매일매일 정해진 본문 그 이상으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코로나는 사람을 비대면 문화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과 우리를 비대면화 시키지 못합니다. 오히려 코로나는 우리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과 대면하게끔 더 친밀하게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밀착하기 위해서 하게 만들 뿐이죠. 우리가 사람 간에 거리를 둔 데서 하나님과 거리를 두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단이 좋아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에 동조할 것이 아니라 이런 코로나가 있을 때 우리로 하나님과 밀착해서 그분 옆에 함께 걸어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예수님의 얼굴 시선도 맞춰보고 예수님께 묻고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들어보고 그런 기회인 거예요. 지금이 이러한 개인적인 영적 호흡과 생명활동은 자연스럽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1장 8절 보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신 목적 중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록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당시 흩어진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은 증인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사는 것,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많이 할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땅에 구원받고 바로 하늘나라로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주신 이유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해 가시는 유일한 방법으로 전도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고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 사용해서 전도의 매개체를 통해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해 가십니다. 복음은 아직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는 미련해 보이죠. 그렇지만 믿는 우리에게 볼 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원으로 부름을 받았고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 다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로 태어나면서부터 제가 교회를 걸어서 온 것은 아니거든요. 저도 친구의 권유에 의해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여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의 권유에서 누군가에 의해서 이 자리에 지금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로 인해 다른 또 누군가가 이 자리에 와야 하는 사명을 우리가 각자가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자기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안드레는 자기가 경험적으로 만난 그 예수님을 자기 형제 시몬에게 전했습니다. 이 시몬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성령 강림 이후에 첫 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또 2장 32절을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자신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전하고 있습니다. 3장에 와서 이 베드로는 솔로몬 행각에 모인 사람들에게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성전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무서워서 도망가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내가 전에는 어느 종이 베드로를 보고 너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가 아니냐 할 때 난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이제는 내가 안다 내가 그분을 안다 라고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녔잖아요. 그런데 부활의 예수님을 주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180도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가 전했던 복음이 바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22장 15절에서 이제 다시 3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예루살렘에 갔는데 바울이 시기하는 사람들에게 잡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모여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자기를 잡으려고 모인 사람들에게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즉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말했습니다. 이 일에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 교회의 차이를 보면요. 어디에 있냐면 증인된 삶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로 구성된 최초의 교회였잖아요. 예수님은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명령했는데 이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스데반 순교를 계기로 핍박이 오자 어쩔 수 없이 흩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강제로 흩어지게 하심으로 증인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가 우리는 모으고 결집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코로나는 모이지 못하게 하고 흩어지게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흩어져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이 사명 감당하라고 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의 교회에 비해서 이 안디옥 교회는 어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 안수를 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파송을 합니다. 이로 인해 복음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에까지 전해지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이후 이 제자들 하나같이 예수님의 증인의 삶으로 살았습니다. 교회사를 보더라도
예수님을 마태복음 2장 19절에 순종한 모든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은, 제자들은 증인의 삶을 살다가 어떤 사람은 순교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애매의 고난도 받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은 손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은 가치있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거 이 자체는 그 어떤 역경이 오더라도 어떤 것이 장애물로 오더라도 이 일만큼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이 시대에서 참 한 사람 한 영혼을 교회로 데려오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실은 지난주에 우리 직장 동료에게 약속하고 오기로 했거든요. 근데 불과 이틀 전에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내려지면서 덜컥 겁이 난 거죠.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이 교회, 아무리 상사라고 해서 내가 거기에 가야 되나? 결국에는 못 오게 됐는데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여름 복음 캠프 취소된 거 너무나도 안타깝고요. 대신에 우리가 복음 집회로 하려고 해도 하자고 말할 수 없는 이 현실도 안타깝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주저앉을 수 없잖아요. 성령님은 이것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능력, 권능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에 압도되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막지 못합니다. 우리가 비록 복음 기쁨은 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매일 아침에 구도자를 위한 기도 문자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모으고 기도하고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 전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이전보다 더 주님 오심이 가까이 온 것 같아요. 여러 성도님들도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이 다시 온다 해도 아무도 왜 이렇게 빨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온다 오신다 해도 늦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영혼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은혜 때를 마감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그 사람, 그 한 사람 우리가 외면하지 말고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라 전해야 하겠습니다. 올해 시작하면서 제가 복음으로 한 영혼을 섬기는 한 해가 되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로만 아니 행함으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친척, 친구, 동료, 이웃 중에서 한 영혼을 섬기는 이 일을 우리가 아직 반년이 남아있으니까 한 영혼을 섬기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올해 전하지 못한더라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한번 시도해보고 정말 성령님이 권능으로, 성님의 권능으로 그런 지혜를 주시냐 안 주냐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주시겠다고, 주신다고, 증인이 되리라고, 내가 그 일을 하겠다고, 내가 주체가 된다고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렇게 해본 사람만이 알 수가 있어요. 저는 얼마 전부터 한 영혼과 복음으로 교제하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도, 사랑, 인내, 끈기가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가치 있는 일이기에 우선적으로 시간과 마음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에 포기하고 낙심하지만 않는다면 때가 되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면 성령이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도록 우리의 삶을 이끄십니다. 어느덧 대면보다는 비대면 문화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제 설마 했던 온라인 예배도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만큼 이제는 비대면 사역인 이 방송과 인터넷, 유튜버 사역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버도 보니까 5분, 10분짜리로 5분, 뭐 6분 이렇게 아주 짧게 핵심적으로 딱딱 이렇게 만든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동기부여가 됐는데 이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희 교회의 강점이라면 그 중에 뭐 많은 강점이 있지만 그 중에 두 가지를 꼽을 수 있죠. 하나는 연대기 성경읽기로 1년에 1독을 한다는 것, 또 하나는 극동방송, 방송 설교입니다. 제가 극동방송 사역을 해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비대면 복음 매체이더라고요. 이제 2월달부터 복음 시리즈가 시작되었고 10월 초까지 중순까지 이제 시리즈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10월 말부터 내년 3월까지는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일곱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시리즈로 또 나갈 생각입니다. 매주 한 편의 설교 안에 복음의 내용이 다 들어있도록 지금 온 거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들어도 그 한 편 한 편만 들으면 복음의 내용이 다 들을 수 있도록 했고요. 이것이 또 연속성 있게 또 이어지도록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주 방송 나간 다음에 우리가 카톡으로 바로 공유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주변 지인들에게 잘 전달하기로 이렇게 클릭하고 오른쪽 누르면 전달이라는 게 있어요. 공유나 전달. 전달해갖고 이름만 지우면 바로 나가요. 그래서 클릭해서 그냥 클릭만 하면 바로 방송을 들을 수 있도록 굉장히 편리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하면 좋겠어요. 이 극도방송 사역은 제 개인의 사역이 아니잖아요. 여러 성도님들이 낸 현금으로 운영하는 교회 사역입니다. 따라서 이 일에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팟빵에 올려서 이제 홈페이지에 이제 링크 걸어놓고 있는데 회원 우리가 이제 물건을 사기 위해서 회원 가입하잖아요. 우리 필요에 의해서 회원 가입에 의해서 물건을 뭐 쿠팡이라든가 그런 데 물건을 구입하고 있는데 여기 있는데 회원 가입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회원 가입해갖고 좋아요도 누르고 구독도 누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이 복음의 매개체가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해서 듣게 하는 데 목적이 있거든요. 어차피 헌금이 들어가는 이 일을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서대문교회 성도님들이 적절히 참여해갖고 많이 눌러줘야지 그 많이 누르면 누를수록 그만큼 많은 사람이 더 많은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한 명이라도 그 복음으로 한 영혼이 도전받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미성월드넷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음방송이라고 이렇게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올려놓고 관리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벌써 천 회가 넘어요. 어떤 거는 1500회 이상 되고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두고 클릭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이제 누가 보는지 모르죠. 그렇지만 정말 필요한 사람, 찾는 사람에게는 이것만큼 정말 생수의 우물이 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의외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홈페이지 이용이라든가 극도방송에 나오는 이것을 의외로 클릭을 잘 안 하더라고요. 의외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우리가.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 알잖아요. 그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우리가 이 일에 함께 복음의 증인된 삶에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11절 보시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고 새로운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방금 전 우리가 주의 만찬을 행하면서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제일 먼저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그것은 아마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말씀일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바로 얼마나 증인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부탁한 것을 얼마나 너희는 잘 지켰느냐 분명히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재앙의 날이요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결산의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반드시 우리의 삶을 회개할 것입니다. 계산할 거예요. 마태복음 2장 손을 놓고 마태복음 25장 14절 보실까요? 마태복음 25장 14절 14절부터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것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그 금 다섯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두 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한 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다섯 달란트를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두 달란트를 남겼으되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21절에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24절에 보면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예,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씀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이 예수님께서 공생애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가 아까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에 본 이 상황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이 말씀은 마치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자신의 남은 사역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달란트 비유에 나오는 종들은 각각의 능력에 맞게 위탁받은 주인의 소유를 가지고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다시 돌아와 결산할 때까지 종들이 해야 할 것은 해야 할 사명, 그것이 장사하여 이익을 남기는 것인데 이게 사명이고 이것이 미션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사명을 계속 이어가는 것입니다. 영어로 사명, 영어로 미션, 이 사명은 sending, 보내다라는 의미의 라틴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누구에게 보내기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소그룹이나 집단으로 대면하는 것을 피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학교나 일터에서 꼭 만나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마저 비대면할 수는 없어요. 바로 옆집에 사는 부부, 길 건너편에 사는 어느 가족, 아래층에 근무하는 동료, 함께 커피 마시는 친구 동료, 이런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이 사실 우리가 사명을 수행해야 할 사람들이고 장소입니다. 이제 곧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할 것입니다. 바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십니다. 바로 그날 우리에게 맡겨진 증인의 사명, 이 사명이 결산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했기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될 사람이 한 사람이라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천국에 우리가 갔을 때 한 사람이라도 내게 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고 말할 사람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것만큼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산하는 그날이 되면 많은 사람을 오른대로 인도하는 그 사람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반짝거릴 것입니다. 내가 인도한 그 한 사람이 하나의 별이 되어서 하늘에 빛나는 별로 바뀔 것입니다. 내가 또 다른 인도하는 사람이 하늘의 별이 또 되어서 하늘에 반짝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하늘에 갔더니 내 하늘 천국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에 우리가 너무 자책할 필요도 없고 자기를 너무 이렇게 좋게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있는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어떤 데는 그냥 이렇게 던져보고 말해보고 권하고 그렇게 되면 어떤 사람은 싫어할 거예요. 요즘에 그런 얘기 듣는 거 별로 좋아하는 사람 없더라고요. 싫어하죠, 당연히. 그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우리를 위로할 거예요. 그렇게 해도 그거를 그런 걸 한번 경험해 봅시다, 우리. 괜찮아요. 그렇게 해서 어떤 불이익? 그렇게 해서 내 어떤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현재 있는 자리에서 물러나고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늘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더 크게 보상, 다른 것으로 보상해 주십니다. 이것이 한 번뿐인 인생을 우리가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것만큼 더 영광스럽고 행복하고 즐거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은 곧 전도자만, 선교사만이 할 일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현재 처한 위치에서, 환경에서 우리가 만난 사람들에게 할 수 있는 당장 오늘 저녁이라도 내일이라도 한 번씩 이번 주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던져보는, 한번 시도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내 증인이 되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눴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적인 가치관을 여전히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의 증인으로 담대히 살았습니다. 이와 같이 믿는 우리 모두도 누구든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이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가기만 하면 성령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하십니다. 우리가 전 현재 환경은 하루하루 예측하지 못한 불확실한 미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증인으로서 순교를 각오하고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 각자에게 주어졌습니다. 증인된 삶은 첫째, 보고 경험한 것을 있는 그대로 증언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예수님을 꾸준히 대면하여 보고 예수님을 만져보고 느껴보고 경험해보는 일을 생명처럼 지속해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증인된 삶은 증인으로서 사는 것이 이 땅에서만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천국에 가서
이제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들, 그때는 당연히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전도받아야 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평상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곧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이 일은 결코 멈출 수 없습니다. 코로나 그 어떤 것이 우리 앞에 오더라도 그 일만, 이 일만큼은 멈출 수 없어요. 비록 모이지 못하게 하면 흩어져 있어서 산 위에서 뭐 저 북한산 속에서 만나더라도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이 그렇게 살았고, 심지어 카타콤베 지하에 내려가서도 골로새스 그 사자굴 앞에서도 마지막까지 증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전도라는 유일한 방법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해 가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동역자로 참여하기를 원하십니다. 셋째, 증인된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그날이 바로 결산하는 날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지상사역을 위임하신 주님은 우리가 얼마나 영원 구원한 일에 장사를 잘 했는지 세말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천국에 가게 됐다고 말할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것만큼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일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착하였도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되면, 그 성령은 우리 안에 내주하신 이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우리를 강권하십니다. 이제 한 주간, 그리고 우리 앞으로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부탁하신 이 지상명령, 가서 제자 삼으라, 여기에 순종해서 성령에 의해 내 증인이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저나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